네, 안녕하세요. 골수의 피 퀴즈도 풀고 내 종목 고민, 상담도 하면서 수익 적중해 보는 시간,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지난 이틀간 하락한 데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됐지만 인플레이션 우려 역시 지속이 되면서 다우지수는 약세 흐름을 이어갔고요. 기술주들이 반등을 하면서 나스닥 지수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또 리비안이 상장 후 이틀 연속 급등 흐름을 보인 점 눈에 띄었는데요. 한편 어제 박스권 하단을 다시 터치한 국내 증시는 오늘장 양지수 모두 반등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개장 이후에 상승 탄력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현재 코스피 지수는 1.4% 상승 탄력 보이면서 2,965선까지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이틀째 오늘 2천억 원 이상 매수하고 있고요. 기관도 오늘 3거래 만에 매수에 들어오면서 매수 규모 조금씩 더 확대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1% 이상 상승 탄력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1.6% 오른 1,008포인트로 다시 한번 오늘 천선 회복을 했고요. 오늘 코스닥 지수는 개인의 매수세가 주도를 하고 있고 외국인도 소폭의 매수세, 반면 기관이 홀로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 종목들 흐름 보시면 간밤 뉴욕 증시에서도 원자재 관련주들 강세 보였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에서는 철강, 비철금속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돋보이고 있습니다.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4에서 5% 정도 반등 흐름 나오고 있고요. 알루미늄 관련주들 급등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반도체주들도 강세 보이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오늘 7만 원 선 회복함과 함께 소재, 부품, 장비주들 오늘 일제히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반면 게임과 메타버스, NFT 관련주 쪽으로 차익실현 매물 나오고 있고요. 어제 상한가로 마감했던 NC소프트가 현재는 8% 가까운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좀 경기 민감주 쪽으로 수급이 다시 좀 돌아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장 또 어떻게 봐야 할지 저희와 함께 시장 분석 그리고 종목별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골수의 관심 종목 TV에서도 보실 수 있고요. 또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면서 방송 봐주시고요. 또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저희 전문가님들과 종목 상담하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이 종목에 얽힌 사연들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또 내가 지금 매수하고 싶은 종목이 있는데 매수가나 전망이 어떨지 궁금하신 분들도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 상담은 빨리 보내주실수록 앞순서에서 먼저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종목 상담 말고도 전문가님들과 함께 소통하고 매일매일 무료 주식 정보들, 시황 뉴스들 전해 들으실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는데요.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입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찍어주시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 어떻게 찍는지 방법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 또는 고수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이데일리 TV나 이데일리 온 전문가를 사칭해서 1대1 대화를 신청하거나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는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방송 오픈 채팅방은 꼭 QR코드나 문자 링크를 통해서만 들어와 주시고요. 피해 없으시도록 유의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은 이영재 전문가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이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NFT 쪽이 좀 빠지고 반도체주들 강세가 좀 돋보이고 있는데 오늘 시장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바닥을 좀 잡아주는 모습입니다. 일단은 우리나라 시장 오늘 안 좋았습니다. 안 좋았기 때문에 안 좋았던 만큼 반대로 이제 가격 메리트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이제 소위 말해서 수급이 좀 들어오는 흐름이고 어제 옵션 만기 이후에 조금 이제 손이 좀 돌아주는 흐름이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는데. 반도체 종목들, 2차전지 종목들 이런 우리나라 주도 섹터들이 올라가는 것들은 시장이 올라가니까 당연한 흐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오늘 저희 관전 포인트는 이게 아닙니다. 네. 오늘 관전 포인트는 셀트리온입니다. 아. 왜 그러냐면은 오늘 셀트리온 뉴스가 나왔거든요. 레키로나 유럽에서 이제 승인 권고 치료제죠. 승인 권고가 나왔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장 초에 갭상승을 해준 이후에 지금 음봉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과 지금 대비돼서 볼만한 게 NC소프트의 흐름입니다.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반토막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NFT 사업에 뛰어든다라고 하면서 전일 이제 급등을 해주고 오늘은 이제 또 약세를 보여주고 있죠. 자동차, 뭐 반도체 그리고 2차전지 소재주 이런 종목들이 올라갈 때 사실은 코스닥의 특징이라고 보기 힘듭니다. 왜냐하면은 물론 제약바이오도 코스피도 있고 코스닥도 있지만은.
코스닥 하면 제약바이오가 가야지 코스닥이 간다라고 했던 시절들이 있습니다. 2010년 중반부터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그런 흐름들이 좀 있었고, 반도체 2차원지 소재주, 또 반도체 소재주들 코스닥에 많이 배치되고 있지만, 이거는 코스닥의 특징이라기보다는 한국 시장 전체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었다라고 이제 생각한다면은, 사실 제약바이오의 아성을 노리고 있던 섹터들이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소위 말해서 이제 주도 섹터라고 하는 것들은 처음 시작할 땐 테마처럼 시작을 합니다. 테마처럼 시작을 해서 이게 주도 섹터가 되고, 제약바이오도 처음에 이제 한미제약 수출 이야기 나오고, 한미약 수출 이야기 나오고, 그다음부터 기술 수출 이후에 계속 이제 셀트리온, 신라젠 이런 종목들이 나오면서 계속 이제 꿈과 희망으로 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제약바이오가 정말 좋았다가, 예전에 제가 이제 제약바이오 이제 끝물일 때 말씀드릴 때 제일 좋을 때는 제약바이오가 실적 같은 거 안 보고 갈 수 있었지만, 지금은 실적 좀 보셔야 될 때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니까, 제약바이오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제약바이오 누가 실적 보고 하냐, 이런 시절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지금은 또 주도 섹터로 움직이는 시즌이 아닌데, 오늘 셀트리온 뉴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상한가를 말아도 되는 강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갭상승 이후에 음봉이 나오고 있고, 영업이익이 반토막 났던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전일 상한가를 찍고 오늘 낙폭이 나왔는데, 오늘 10%가 넘는 낙폭이 나왔다. 지금 6%대입니다. 마이너스 11.7까지 갔다가 지금 6%대라는 얘기는 뭐냐면, 사람들의 관심과 희망이 여기에 모여있다는 얘기거든요. 한때 대북주가 제약바이오의 아성을 침범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대북주 좋고 하루 제약바이오 좋고 이러면서 이제 수급이 흔들릴 때가 있었는데, 우리나라 시장에 이렇게 돈이 많지 않은 상황이고, 또 지금 이제 미국 시장이나 코인으로 돈이 많이 넘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제약바이오가 잘 가고 NFT 메타버스가 잘 가기는 힘듭니다. 그럼 둘 중에 하나의 수급이 모일 텐데, 지금 느낌은 제약바이오가 확실히 좀 이제 저무는 해라면은 NC소프트를 필두로 한 코스피 코스닥 게임주들 움직일 가능성도 좀 높아 보인다라고 좀 생각이 돼요. 특히 물론 이제 NC소프트는 큰 종목들 코스피 배치되어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어쨌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있는 코스피가 게임주만으로 움직이기 힘들고, 반대로 코스닥 같은 경우 움직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저의 관전 포인트는 이제 제약바이오가 소위 코스닥의 주도 섹터였다가 이제 넘겨주는 모습이구나라는 걸 좀 많이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꿈과 희망과 스토리가 있는 섹터들이 사람들의 광기까지 몰아서 수급이 들어온다면은 충분히 다음 주도 섹터는 이제는 게임주나 메타버스 관련된 섹터들이 갈 가능성이 있고, 지금은 게임주들이 메인 섹터지만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게임주들이 많이 올라가게 되면은 그 다음에 연결되어 있는 섹터들, 뭐 예를 들어서 보안주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도 같이 메타버스와 엮여서 움직일 수 있고, 어제 같은 경우 보니까 한국 토지신탁에서도 이제 그 NFT 관련된 투자를 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강한 상승세를 보였던 것들도 지금 시장에서 관전해야 될, 놓치지 않고 관전해야 될 포인트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코스닥의 주도 흐름이 바뀌고 있다라는 거 한번 정도 체크해줬으면 좋겠고, 시장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 중요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중요한 구간 2900선, 이 구간에 쌍바닥을 찍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차트 한번 보시면은 중요한 구간에서 일단 코스피 기준으로 2900선 터치해주고 지금 쌍바닥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냐면 우리나라 시장이 6월 25일을 정점으로 해서 지금 추세적으로 반년 정도 하락을 해준 상황입니다. 이렇게 추세적으로 개별주가 아니라 시장 자체가 추세적으로 하락했을 때는 확실한 반등 시그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외바닥으로 이 지수를 들어올리기 힘듭니다. 쌍바닥은 찍어줘야지 지수가 변곡할 수 있는 변곡점을 만들어주는 구간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일단 브레이크가 잡히고 단기적으로 한 3000선까지는 쉽게 회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3000선에서 어떻게 돌파를 해 나가는지는 다시 한번 또 체크를 해야 될 구간일 겁니다. 아마 제일 좋은 흐름은 3000선을 돌파해준 이후에 한번 눌림목 주고 3000선에서 다시 한번 쌍바닥을 주면서 바닥을 다진 이후에 가는 게 훨씬 더 견조하게 갈 가능성이 있다. 급하게 가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바닥 계속 확인하면서 가는 게 중요하니까, 어쨌든 간 중요한 구간에서 지지력 테스트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 주도 섹터가 바뀌고 있는 지금 시즌의 흐름을 여러분들 목도하실 필요가 있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옵션 만기일 이후 좀 수급이 좀 안정되면서 시장의 바닥이 어느 정도 잡히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3,000선 돌파와 지지 여부를 잘 확인해 보셔야겠고요. 오늘 또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코스닥의 양 축으로 볼 수 있는 이 두 섹터, 대장주의 흐름을 살펴봤을 때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강력한 호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음봉이 좀 길어지고 있고요. NC소프트는 실적이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아랫꼬리가 달리면서 낙폭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봤을 때 게임이나 콘텐츠,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당분간은 계속해서 시장을 주도해 나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들어봤고요. 이 메타버스 관련해서 보안 같은 후속주자, 다음 수혜주들 움직임도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렸으니까 매매 전략 세우실 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고수에픽 종목 리뷰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한전기술인데요. 또 원전 관련주 중에서도 대장주죠. 오늘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이 종목 어떻게 볼까요? 여러분, 제가 항상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신저가 종목은 빨리 정리하시고 신고가 종목은 최대한 오래 끌고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신저가 종목은 밑에 받쳐줄 수 있는 매물대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밀려 내려가고 올라가는 종목도 신고가 종목도 위에 이제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계속 뚫고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 지금 신고가에 있는 종목들은 길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 특히 저희가 말씀드렸던 날이 언제냐면 저희가 1년 전에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 반년 전에 말씀드린 것도 아닙니다. 10월 15일 날 말씀드렸으니까 지금 한 달도 안 됐습니다. 오늘은 11월 12일이니까요. 한 달도 안 된 상태에서 100%가 넘게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갈 자리 남아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들 저희가 매도할 자리를 줄 겁니다. 이렇게 힘이 좋은 종목들은 언제 매도할 자리를 주냐면은 올라왔다가 옆으로 좀 누우면서 단기바닥 형성하는 구간에서 분할 매도를 접근하셔도 되거든요. 지금은 정리할 때 아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은 5일선 타고 잘 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굳이 좋은 가격대, 저희가 한 달도 안 되는 기간 때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고 매수가가 52,300원이니까 요 정도 되겠네요. 요 정도 구간에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 뭐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 쭉 보유하시면서 옆으로 누울 때까지 5일선 이탈하고 옆으로 누워서 11선 깨질 때까지 한번 길게 가져가 보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전기술 100% 넘는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고가 종목은 계속 끌고 가라는 조언과 함께 5일선을 이탈하고 좀 횡보가 나올 때까지는 계속 보유하는 게 좋겠다는 전략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분석과 고수에픽 점검까지 도와드렸고요. 다시 한번 종목 상담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 TV뿐 아니라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도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 활용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는 방송 시간 이외에도 전문가님들과 함께 소통하실 수 있고요. 매일매일 투자에 도움되는 뉴스들, 정보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 어떻게 찍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 또는 고수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오전장 시장 흐름 먼저 체크를 해봤고요. 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자 고수에픽 종목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전문가님께서 열심히 픽해오신 종목 퀴즈도 풀어보고 매매 전략도 확인해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데일리 TV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상단에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프로그램 안내가 보이실 텐데요. 프로그램 안내를 눌러보시면 네 가지 카테고리 중에서 맨 마지막 오늘의 추천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일매일 그날짜 고수의 픽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 11월 12일 고수의 픽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총 7가지 종목 있고요. 저희가 이 중에서 한 가지 종목을 골라서 오늘의 퀴즈로 출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힌트를 드릴 건데 잘 들어보시고 답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그 정답을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자 보내실 때 정답만 딱 적어서 보내지 마시고 함께 재미있는 이야기라던가 사연 또 저희에게 해주고 싶은 질문들 함께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런 분들 위주로 다섯 분을 뽑아서 고수에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고요. 한 분께는 동영상 강의가 담긴 USB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오늘도 퀴즈 많이 풀어주시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 많이 적어서 문자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퀴즈 또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목은 3번 종목입니다. 제로 시작하는 제 땡땡땡 네 가지 글자의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처음 나온 거죠? 처음 나오진 않았고 예전에 한번 나왔어요? 한번 나왔던 종목이고 여러분들께도 한번 소개해드렸던 종목인데 일단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그 삼성 계열 중에 하나기도 하고 마케팅 솔루션을 제공하는 이제 업체라고 생각하시면은 여러분들 삼성 계열 중에 떠오르는 회사 중에 하나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아까도 메타버스 얘기를 조금 드렸었는데 이제 어제 저희가 이제 컴투스를 리뷰를 드렸지만은 저희가 말씀드렸던 그 컴투스를 말씀드렸던 한 달 전 상황하고 지금 한 달 후 상황이 매우 다릅니다. 한 달 전에 저희가 메타버스 NFT 얘기를 하면서 게임주들 분명히 주도 섹터 될 거다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들이 유튜브 댓글창에 써주시는 비웃음을 제가 많이 받습니다. 그래요? 그럼요. 제가 상처받았기 때문에 일기장을 다 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었구나. 네. 하지만 한 달 후가 되니까 상황이 바뀌었던 거 여러분들 지금 보실 겁니다. 하지만 항상 남들이 좋다 할 때 사는 게 아닙니다. 남들이 좋다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사셔야 되는데 이렇게 마케팅을 하는 회사들, 솔루션을 제공하는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 이제 메타버스랑도 엮여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약간 뉴스는 나오지 않지만 최근에도 이제 그 연예 기획사들 쪽에서도 일반 연예인들이 아니고 옛날 이제 우리는 아담을 뭐 가수 이제 사이버 가수 뭐 이런 시절이었지만 이제는 정말 실사와 비슷한 이제 로즈나 이런 이제 해외에서도 있죠. 해외에서도 이제 그런 친구들이 나오면서 마케팅 업을 직접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앞으로는 또 다른 성장 모멘텀이 될 수도 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많이 올라간 종목들 물론 오늘 눌림목 줄 때 들어갈 수 있는 구간들도 있겠지만 또 실적이 좋아야지 나는 가져간다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거든요. 그럴 때는 차라리 다 같이 엮여서 갈 수 있는 섹터로도 한번 볼 수 있는 측면이 있고 특히 이제 실적적인 측면에서도 양호할 수밖에 없는 게 삼성 관련된 광고들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던 갤럭시 뭐 그리고 PC 삼성 PC 관련된 뭐 삼성증권 삼성생명 삼성 관련된 광고들도 과소 재적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실적은 좀 탄탄한 종목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제로 시작하는 네 글자의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이 디지털 마케팅이 점점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광고 회사들도 메타버스 관련 광고나 이런 쪽을 많이 좀 추진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삼성 계열의 광고 회사다라는 첫 번째 힌트를 들어봤고요. 뭐 이름 힌트 있을까요? 최고죠. 대한민국 최고의 이제 그룹이 이제 삼성 그룹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사실 이제 예전에 뭐 이제 삼파전일 때가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뭐 삼성, 현대가 대우 이렇게 그까지 그랬던 시절도 있고 이제 금성도 있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되니까 삼성이 원탑이 됐죠. 이제 3백 시스템에서 이제 원탑이 됐는데 최고를 나타내는 그런 이제 두 글자를 넣으시면 되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서 마케팅을 찍는 것도 광고를 찍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거를 가장 먼저 설계를 한다고 하죠. 그치. 설계를 잘 해야지 좋은 광고들이 나오는데 설계를 다음 그 표현으로 내주시면 되고 또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이쪽 부서의 실장님들이 항상 이렇게 약간 안경 쓰고 되게 이제 그 날카로운 이런 이제 인상을 특히 이 부서의 실장님들이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 실장님들이 이 부서였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참고로 저도 이쪽 부서의 실장이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드라마의 현실과 여기 현실은 이렇게 다르다. 그런 걸 와장창 깨지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설계에 따른 말 써주시면은 오늘 네 글자의 종목 나온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름 힌트도 들어봤습니다. 최고라는 뜻의 두 글자 앞에 두 단어 넣어주시면 되고 뒤에는 이제 모든 콘텐츠나 광고에서 첫 단계 뭔가를 이제 꾸려가는 그런 단어다라는 설명을 들었으니까요. 네 가지 글자 잘 완성해 주셔서 샵 3772번으로 또 많이 보내주시고요. 저희 다섯 분께는 골수에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고 한 분께는 동영상 강의가 담긴 USB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오늘도 퀴즈 많이 풀어주시고 재미있는 문자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첫 번째 힌트 들어봤고요. 이어서 또 종목 상담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첫 번째 문자는 997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무림 PMP 매수가 5,400원에 비중 5%, 추가 매수해도 될지 조언 부탁드려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무림 PMP가 오늘 4,010원 정도 기록하고 있고요. 전 저점이 좀 이탈된 것 같은데 추가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이 저점을 이탈한 종목들은 지금 손대기 좀 어렵습니다. 특히 오늘같이 장이 아주 좋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될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어제 만약에 좋았기 때문에 NC소프트도 어제 뭐 상한가까지 갔으니까요. 이런 종목들이 오늘 빠지는 건 납득할 수 있습니다. 전일에 많이 올랐으니까요. 근데 시장이 좋은데도 못 가는 종목들 이제 속아낼 때가 됐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물론 이제 최근에 펄프가격이 좀 올라가는 측면도 있긴 하지만 그걸 지금 주가가 반영하고 있지 않다라는 건 시장 소외됐다고 보셔도 무방하고 지금 중요한 장기 이평 때까지 깨고 있습니다. 시장이 안 좋아서 깨었다면 납득할 수 있지만 시장이 좋은데도 올라가지 않고 그렇다고 전일날 급등을 했거나 전전일에 급등을 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차트 한번 보시면은 4,000원대는 지켜줘야 되는데 지금 4,015원 아슬아슬한 구간이거든요. 보시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장기 이평대 가격 481선까지 지금 깨고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미련이 남으시면 다음 주까지 보시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단기에 지금은 정리를 하셔야 될 때입니다. 주도 섹터로 가셔야 되는 시즌이고 정말 뭐 예를 들어서 테마성이라고 메타버스 이런 게 테마성이라고 보시면은 차라리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부품주들 어쨌든 간 대한민국 주식도 올라가기 위해서는 가져가야 될 실적되는 주도 뭐 반도체 종목들을 가져가셔도 나쁘진 않습니다. 오히려 소외되어 있는 이런 종목도 추세가 깨지고 있는 종목들을 가져가기에는 좀 부담스럽다. 또 저점도 계속 내려가고 있고 고점도 내려가고 있는 종목을 가져가신다면은 힘든 구간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손실이 좀 있으시다 도 비중이 많지 않으시니까 좀 정리를 좀 하시는 측면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지주들 시장에서 지금 소외가 되고 있는 종목이고 계속해서 또 하락 추세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매도하시고 또 종목 교체하는 게 낫겠다는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077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매수가 27만 원에 비중 30%, 손실이 커서 고민입니다. 상담 도와주세요라는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자, 오늘도 셀트리온 상담이 들어왔습니다. 27만 원 급락 나오기 전에 매수하신 것 같은데 이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올게 왔네요. 네. 올게 왔는데 일단 중요한 거 오늘 흐름도 중요하지만 월요일 흐름, 화요일 흐름이 좀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월요일, 화요일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오늘 음봉이 나오지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좋은 뉴스가 나왔지만은 지금 악성 매물들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떴을 때 팔고 싶은 매물들 그리고 메타버스 넘어가야지 하는 수급들이 있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갭상승 이후에 내려오고 그리고 엔소프트 같은 경우는 갭하락 이후에 올라가는 것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확실히 오늘 제약바이오와 이제 메타버스 컨텐츠 종목들이 이제 완전히 손바뀜이 들어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보시라는 말씀인데 일단 좋은 뉴스가 나오고 어쨌든가 모멘텀이 남아있는 건 맞습니다. 그냥 제약바이오 중에서 그러니까 어떤 섹터가 올라갈 때 제일 주도주로 올라갔던 섹터들이 종목들이 내려올 때도 가장 늦게 내려옵니다. 근데 우린 참 반대로 하죠. 제일 후발주를 사가지고 제일 후발주를 매매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제일 대장주 중에 대장주가 셀트리온이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는 흐름을 보셔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 20만 원 잡으시고 20만 원 깨지면 정말 힘들어집니다. 이런 정도의 뉴스가 나왔는데 20만 원 깨버린다 하면 힘들어지니까 손절가 20만 원, 목표가 25만 원까지 잡으시고 다음 주에 이 음봉 이후에 양봉이 떠주는지 확인하시도록 하겠다. 여기 말씀드렸던 요 음봉 이후에 다음 주에는 양봉이 21선 인근에서 지지력 21만 원 정도에서 지지해주면서 양봉이 떠주면 단기 25만 원까지는 그래도 열려있는 구간이니까 그 정도 대응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 주에 양봉이 나오고 21선 지지가 되는지 여부를 좀 체크해 보시고요. 손절가 20만 원, 목표가 25만 원 가격 전략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5455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일제지 매수가 5,500원에 비중 80%, 걱정돼서 잠을 못 잡니다. 상담 도와주세요라면서 또 안타까운 문자가 왔습니다. 자, 이번에도 제지주인데 이 종목은 또 그래핀 관련주로도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오늘 4,200원 정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 비중이 너무 크신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최근에 그래핀 제조 설비 증설한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뉴스도 나왔는데 제가 이제 아까도 시황 때 말씀드렸지만은 테마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 테마가 섹터가 되려면은 꿈과 희망과 거기다가 그럴듯한 스토리가 있어야 되고 사람들의 광기가 있고 정말로 오래 갈 수 있는 섹터여야 됩니다. 제약바이오의 섹터들 많이 넘버온 테마들이 있었지만은 다 이제 깨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섹터가 좀 바뀐다라는 느낌인데 그래핀 관련주는 사실 테마성으로 움직였던 종목인 것도 맞고 지금 이제 많이 이제 시장 자체의 흐름도 있겠지만 오늘 같은 경우도 시장이 좋은데 불리해서 좀 못 올라가고 있고 저점을 지금 깨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단기 기술적 반등도 노려볼 구간이거든요. 차트 한번 보시면은
5,500원대 사신 건 납득을 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장기 입병대에서 지지받는 가격이라고 생각하시고 사실 수 있겠지만은 손절이 너무 늦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이제 여러분들 매매하실 때 지금 이런 상황들이 많이 있는데 손절을 못 하세요. 왜냐하면 주식을 하면 당연히 수익 보는 줄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작년에 이제 수익 보셨던 분들이 그 속도감에 여러분들이 그 익숙해져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근데 좋은 종목들 실적 배는 종목들 삼성전자 하이닉스라든지 뭐 네이버 카카오 그래도 정말 주도 우량주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면 시간이 지나면 이게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경우도 있는데 국일대지 같은 경우는 또 이제 테마성으로 움직였던 종목이고 그런 이제 종목은 좀 아니기 때문에 현재 구간 적어도 전저점 인근이니까 여기까지는 어쨌든 기다리고 싶다고 하면은 손절가 지금 4,200원이니까 4,000원을 마지막 손절가로 잡으시고 목표가 5,000원 잡으시고 단기 기술적 반등만 한번 노려보셨으면 좋겠다. 오래 가져갈 종목은 아닙니다. 4,000원 깨지면 일단 정리하셔야 된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짧게 보셔야 할 것 같고요. 기술적 반등 정도만 기대해 봐야 할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손절가 4,000원 제시해 드렸고요. 목표가 5,000원 잡아 드렸으니까 흐름 보면서 잘 대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8086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덕양산업, 가격 좋아 보이는데 오늘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 종목 자동차 부품주인데 이번 달 들어서는 살짝 좀 횡보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3,650원 정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 지금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제 생각엔 지금도 들어가실 수 있는 종목이라고 좀 생각이 돼요.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 같은 경우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접근해 보시는 다음 이제 주도 섹터가 될 가능성들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어떻게 보면은 뭐 NFT 메타버스가 시장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큰 흐름으로 보면 전기차 기존 이제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들로 넘어가고 있는 시즌이고 거기에 따라서 2차전지 관련된 또 섹터들이 움직이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반대로 또 자동차 부품주들도 같이 수혜를 받고 있는 상황인 게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메타버스 제약 이런 거는 코스닥 정도의 시장의 작은 이제 흐름이라고 본다면 전체 세계 시장으로 봤을 때는 자동차 섹터는 큰 흐름으로 봤을 때도 괜찮은 종목이고 차탄 섹터고 차탄 보시면은 현재 구간 덕양산업 같은 경우 한번 이제 장기 입평대 가격에서 들어올린 이후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면 들어올리고 한번 그 뚫은 자리를 체크를 해주는 이 구간대에서 들어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현재 구간도 충분히 접근해 볼 수 있으니까 매수하시고 조금 이제 흐름을 여유 있게 보셔도 되는 종목이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좀 기다리다 보면 또 자동차주들 쪽으로도 수급이 돌아올 시기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매수 가능한 구간이다라는 설명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고 잘 매매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첫 번째 상담 진행을 해봤고요. 이제 다시 한번 오늘자 골수의픽 퀴즈 2차 힌트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퀴즈 제로 시작하는 네 가지 글자의 종목이다 하면서 1차 힌트 때 이름 힌트도 같이 드렸는데요. 제가 준비한 사진 힌트 또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사진 힌트 굉장히 야심차게 준비를 했거든요. 이름하에서 이름하야 추억의 광고 특집. 우리 시청자분들 한 94, 5년생 이상이라면 모두가 다 아실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광고는 우리 문근영 씨의 휴대폰 광고인데 저 광고 기억나시죠? 전문가님. 네, 본 거는 같은데. 저게 이제 첫 번째 블루투스 기능을 강조한 광고라서 문근영 씨가 커피를 두 개 손을 들고 춤을 추는데 예. 전화를 딱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여보세요? 예. 바로 받는 거죠. 그 광고였고 자, 두 번째 광고는 또 이효리 씨거든요. 네. 저 딱 옷만 봐도 알 수 있는 게 이제 애니모션이라는 컨셉 그 당시에 이제 에릭스랑 같이 노래를 발표하면서 또 대박이 났었던 광고입니다. 자, 이 두 광고의 공통점이 뭐냐 바로 애니콜 광고라는 거거든요. 그쵸. 휴대폰, 삼성의 휴대폰 광고인데 이 광고를 만든 회사 삼성의 광고 계열사다라는 의미에서 오늘 추억의 힌트를 또 가져와 봤습니다. 저한테 추억은 블루투스가 추억이 아닙니다. 저한테 현재예요? 이제, 설마? 아니 지금 폴더폰 쓰시는 거 아니죠? 저는 이제 그 지금 스마트폰을 쓰고 있는데 아, 그렇군요. 저한테 이제 혁신이었던 건 뭐냐면은 네. 처음에 이제 그 여러분도 기억하실 겁니다. 제 나이 때로는 기억하실 겁니다. 블루투스까지만 해도 이게 핸드폰이 빠르게 발전하는 시대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그건 혁신이 아니었고 네. 처음에 삐삐에서 휴대폰으로 넘어올 때 이게 기가 막힌 혁신이었고 그 다음에 네. 정말 충격적인 혁신이었던 게 네. 핸드폰 벨소리가 16화음이 됐을 때 16화음에서 64화음 넘어가고 이럴 때 와, 정신없이 상황이 이렇게 빠르게 네. 돌아가는구나 네. 할 정도로 이때가 이제 단음에서 16화음 될 때가 충격적이었고 그 다음 네. 충격적이었던 게 뭐냐면은 저희가 뭐
그 막 소개도 시켜드렸던 거 뭐 게임빌이나 이런 종목들 컴투스나 이런 종목들에서 붕어빵 타이쿤 나올 아, 그런 때 그런 거 광할 때 그렇죠. 아 이게 아. 핸드폰이 전화하는 용도가 아니구나 게임을 할 수 있구나. 그렇죠. 그래서 너무 충격적이었던 기억이 납니다. 옛날엔 네. 특히 이제 저런 이제 핸드폰 보면은 요즘은 이제 그 핸드폰을 보면서 이제 화면에서 저희가 셀카를 찍을 수가 있지만 옛날 네. 이제 이 반사광이 있거든요. 네. 반사경으로 이렇게 얼굴 이렇게 보채거나 반사경이 있다고요? 거기 모르세요? 핸드폰에? 아까 문근영 씨가 광고했던 핸드폰이 네. 반사경이 있어요. 셀카 찍을 때. 뭐 거울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뭐 조금 반사가 되는? 이게 철판 같은 건데. 아, 살짝 비치는. 동그랗게 생긴 철판 같은 건데 여기 보면 얼굴이. 아, 알 것 같아요. 예, 네, 그게 네네. 있습니다. 그걸로 사진을 찍어. 그래서 거기서 그런 카메라를 찍다가 갑자기 어느 날은 내 화면을 보면서 카메라를 찍을 때. 엄청나게 센세이션했거든요. 그 때문에 네. 브루투스 정도는 뭐 사실은 아, 제 기억 속엔 그렇고 네. 여러분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재미있는 광고들도 많이 찍었던 회사입니다. 네. 일단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저희가 이제 뭐 컴투스 이런 종목도 말씀드릴 때 저희한테 악플을 남겼던 분들 제가 여기에 썼다라는 말씀 아까 드렸죠. 네. 두 번째, 세 번째 글자는 하루에 한 번씩 쓰는 여러분들 이야기 써주시면 되고 네.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글자 우리가 이름을 쓸 때 몇 번 쓰는 거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한자를 쓸 때 몇이다 뭐 이렇게. 그렇죠. 몇 땡 이렇게 쓰기도 하니까 네. 여러분들 매일 쓰시는 두 글자의 여러분들 노트를 두 번째, 세 번째 글자 넣으시면 자동으로 네 글자의 종목이 나오니까 오늘도 여러분 좋은 종목도 많습니다. 방송에서는 제가 하루에 하나씩 소개시켜 드리지만은 여러분들 지금 남들이 안 보는 주도 섹터의 종목들, 다음 갈 종목들 저희가 다섯 분께 매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이 정도 노력은 해주셔야지 여러분들 좋은 종목들을 네.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분들 주식 이야기 저희들과 함께 나눠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름대로 제가 추억의 그 광고 특집이라고 가져왔는데 역시나 저의 추억과 우리 전문가님의 추억은 시대가 다르다 다시 한번 느꼈고요. 제가 잘 모르는 사진을 가져와야만 좀 맞는 것 같아요. 반사경 모르세요? 이 반사경? 정말 이제 네. 알겠습니다. 자, 반사경, 휴대폰의 반사경. 지금 뭐 댓글에 뭐 가로본능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또 저희가 추억을 떠올리는 그런 힌트를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 추억 되살리시는 재미있는 이야기들도 많이 적어주시면 좋고요. 그런 이야기들 많이 적어서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2차 힌트 모두 확인해 봤고요. 바로 이어서 또 종목 상담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는 0409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바이오 리더스 매수가 9,500원에 비중 30%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바이오 리더스는 9월 말에 고점 경신하고 나서 또 그동안에 급등한 걸 다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8,050원 기록하고 있는데 매수가는 그렇게 높으신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이제 코로나 백신 관련된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동물 임상 실험 결과 얘기도 좀 있었고 했는데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약을 보고 매매를 하진 않습니다. 제약 바이오를 하지만 약을 보고 하는 게 아니고 기술적으로 지금 접근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은 아까 시황도 말씀드렸지만 옛날에 제약바이오 한참 줬던 그 시절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종목들을 하셔야 되고 그러려면 그 차트는 보시면서 기술적 매매로 접근하셔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바이오 리더스 지금 중요한 구간은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은 현재 장기평 때 가격대에서 일단 양봉이 나와주고 있는 흐름입니다. 이 구간이 지지가 된다면은 단기적으로 반등을 해줄 수 있는 구간들 남아 있거든요. 반등 시에 10,000원 인근까지는 가져갈 구간이 있고 9,500원 지금 매수가에서부터 10,000원까지가 두꺼운 매물대입니다. 그 구간을 어떻게 돌파하는지를 테스트하는 구간이 나올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손절가 짧게 지금 8,050원이니까 7,000원까지만 손절가 잡으시고 목표가는 매수가. 매수가 되면은 바로 다 정리하지 마시고 한 반전 정도 줄인다고 생각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술적 반등 가능한 구간이다라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1차 목표가 매수가 정도로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7,000원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525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쿨마 B&H 매수가 65,000원에 비중 30%, 손절과 추가 매수 중에 고민입니다. 어떻게 하죠?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쿨마 B&H도 역별로 굉장히 최근에 흐름이 좀 부진합니다. 오늘 33,700원, 다시도 저점 부근까 내려오고 있는 모습인데 손절을 해야 될까요? 추가 매수를 해야 될까요? 만약에 이제 굳이 둘 중에 하나를 말씀을 하시면은 추가 매수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이런 식으로 장기 이평을 깨고 내려와서
차트가 많이 빠그라진 종목들을 사실 돈을 부어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어쨌든 간 다시 한번 이제 경기가 재개됐을 때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고, 이게 적당히 이제 장기 평대 가격을 툭 하고, 아까 이제 무림 PMP 말씀드릴 때 툭 치고 내려오는 종목은 손절하는 게 맞는데, 그 이상 쭉 어느 정도 보면은 급락이 나와가지고 이제 중심선과 이격이 많이 벌린 상태는 단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구간들이 남아 있거든요. 차트 한번 보시면은 현재 구간이 좀 그런 구간이라고 좀 생각이 돼요. 현재 한 3만 원대 초반에서 바닥을 좀 만들 수 있는 구간이고, 여기서 만약에 지지가 나온다면은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장기 이평대 가격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 그게 한 4만 원 정도까지는 그래도 추가 상승 여력이 있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추매를 할 때도 아니고 손절을 할 때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추매를 하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수급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는다면은 그냥 이제 돈을 묶여두는 셈이고, 만약에 10% 정도의 비중이었다면 추가 매수를 말씀드릴 텐데 30% 비중에서 물을 타도 평당가가 크게 내려오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보유하시면서 단기적으로 반등을 주는 걸 본 다음에 들어가셔도, 추가 매수하셔도 늦지 않다. 지금은 가지고 있는 것만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비중 그대로 보유를 하시다가 반등이 나오는 걸 확인한 다음에 그때 추가 매수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8929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NK바이오 매수가 18,750원에 비중 60%, 손실이 커서 걱정입니다. 도와주세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이분도 참 막막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12,200원 계속 저점 낮추고 있고요. 또 비중이 60%나 되시는데 이분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지금 뭐 계속 제약바이오 네. 종목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특히 올해 이제 뭐 코로나 치료제라든지 이럴 때 같이 이제 엮여 있는 종목들을 많이 샀을 겁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임플란트라든지 척추 임플란트 이런 것들, 이제 정형외과에서 쓰는 척추 고정장치나 척추 수술용 제품들, 이런 것들 이제 인공 무릎 관절과 관련해서 이 모멘텀이 좀 있었던 종목인데, 중요한 거는 한번 이제 뉴스가 나오고 털린 다음에 이제 소위 말하는 큰손 형님들이 빠져나간 다음에 여러분들은 남아있는 경우들이 있다는 게 지금 제일 어려운 구간이에요. 보시면은 차트 한번 보시면은 현재 구간에서 차라리 급락이 나오면 좋은데 급락도 아니고 지금은 아예 받쳐주는 모습이 없거든요. 그냥 물 빠듯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런 종목들 좀 빠르게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고, 이런 식으로 소위 급등을 한 다음에 한번 빠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받쳐주는 세력 없이 늪에 빠지듯이 빠지면은 나중 되면은 특히 이 종목이 이제 실적이 좋은 종목도 아니거든요. 재무적인 리스크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될 수 있으면, 지금 뭐 비중이 너무 높으시니까 단기 반등 정도만 보시고 한 다음 주 정도까지만 보유하셨다가, 그래도 오늘 좀 올라가고 있으니까 다음 주까지만 보시고 좀 정리하시면 좋겠다. 목표가 짧게 15,000원까지만 잡고, 만약에 여기서 슈팅이 강하게 나오면 15,000원까지 열려있는 구간이니까 다음 주만 흐름만 보시고 좀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도 계속 하락 추세에 이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좀 매도하는 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음 주 정도까지만 보시고 목표가 15,000원 제시해드렸으니까요. 매도 전략 잘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4885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화생명 매수가 3,600원에 비중 36%, 1년 이상 장기로 가져가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보험주들이 올 상반기 흐름이 좋았는데 최근에는 거의 박스권에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분은 좀 장기로 보신다고 하는데 가져가도 괜찮을까요? 장기로 보시면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영업이익 잘 나오고 있고, 특히 이제 최근에 그 보험 이제 수가에 대해서 이제 보험 사기나 이런 것도 많으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단속하겠다, 좀 더 강하게 단속하겠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상하생명이 한번 급등을 해줬다가 뭐 작년 그리고 올해 초까지 급등을 해준 이후에 지금 1년 가까운 박스권을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차트 한번 보시면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들이 오늘 올라간 종목이 내일도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올라간 이후에 소위 말해서 횡보하는 구간들을 만들어준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한번 급등이 나와준 이후에 그 다음에 한번 눌림목 주면서 옆으로 눕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간은 걸릴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횡보를 해주고 힘을 모은 종목들은 한 번 더 올라갈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장기 투자하신다고 생각하신다면은 지금 접근하셔가지고 가지고 계셔도 큰 무리는 없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충분히 실적 잘 나오고 있고 장기 보유 가능한 종목이다라는 설명 드렸으니까요. 잘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8627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GS 매수가 48,200원에 비중 10%, 가격 전략이 궁금합니다. 진단 부탁드려요. 라는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최근에 3분기 실적 좋았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정유나 에너지 사업 쪽이 좀 잘 되고 있다고 하는데 매수가를 보니까 이번에 매수하신 건 아니고 한 5, 6월 달 그때쯤에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손실 중이신데 가격 전략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요즘 이제 여러분들이 문자 보내주시는 거 보고 여러분들 주식 이야기도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그런 분들께 저희가 좋은 종목들도 보내드리고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 매매하시는 게 요즘 이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내 매매가 답답하거나 또 손실 보고 있으니까 잘 가는 종목들을 올라탔는데 내가 올라타고 가니까 그렇게 잘 갔던 종목들이 기가 막히게 브레이크가 잡히는 경우들, 기가 막히게 갑자기 후진기어 넣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이제 매매들이 좀 많은 것들이 좀 우려스럽습니다. 항상 남들이 보지 않는 종목들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이 정도도 지금 사신 가격대가 차트 한번 보시면은 이제 거의 뭐 전에 제가 이제 드린 말씀 중에 전에 소위 말해서 이제 지지를 주는 구간들이 깨지고 나면 그게 저항선 역할을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구간이 중요한 이제 매물대였는데 그 구간에 정확하게 저항을 받고 떨어지는 구간에서 오히려 사벌을 쳤던 게 조금 이제 매수에서 아쉬운 부분이지만 장기로 봤을 때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지금 한참 내려왔다가 지금 장기 평대들과 소위 말해서 단기 중기 이평선들이 골든 크로스가 나오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시간은 좀 드리겠지만은 적어도 매수가까지 다시 한번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매수가를 일단 목표가로 잡으시고 손절가는 한 3만 9천 원 정도를 손절가로 잡고 대응하시면 무리가 없는 종목이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는 매수가 잡아드렸고요. 손절가 3만 9천 원 가격 전략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이렇게 GS까지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자 고수의 픽 퀴즈 정답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오늘 퀴즈 제로 시작하는 네 가지 글자의 종목이었는데요. 정답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종목 제일 기획입니다. 네. 여러분 뭐 충분히 아실 수 있는 종목이지만은 사실 이제 다른 모멘텀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나이키도 메타버스에서 네. 이제 자기들 상표권 등록해서 물건을 파겠다는 식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게임주들이 아니더라도 엮여갈 수 있는 상황이고 보시면 오늘도 장기 이평대 지지주면서 양봉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점 고점 올리는 이런 종목들 지금 남들 관심 갖지 않을 때 접근해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목표가 25,500원 일단 1차 목표가로 잡으시고 거기도 돌파할 수 있는 구간이겠죠. 손절가 21,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된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퀴즈 정답은 제일 기획이었습니다. 제시드린 가격 전략과 함께 잘 확인해 보시고요. 자, 오늘 또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주셨는데 어떤 문제들 와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자 4428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 제일 기획 맞춰주셨고요. 매일 이 시간을 기다림, 아슬아슬한 퀴즈 설명과 시원스러운 종목 설명,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라는 문자인데 저희가 그 퀴즈 설명하는 걸 아슬아슬하다라는 표현은 처음인데 되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정답을 얘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제도 이제 그랬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네. 아슬아슬하게 네. 보고 언제 한번 실수하나 이런 것들 언제 한번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은 또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으니까 네. 사실 이 시간쯤 되면 여러분들이 시장에 재미가 없을 때입니다. 아침에 지나고 그럼요. 네. 9시부터 10시까지 짠짠 매매하다가 한 이제 10시, 11시 뭐 이 정도 되고 점심 먹을 때까지 되게 지루한 시간이거든요. 네. 이럴 때 조금 텐션을 올리셔야지 점심시간에 사실 보는 것들이 있거든요. 점심시간에 사람들이 매매 안 할 때 움직이는 종목들을 또 보셔야 되는 것도 하나의 기법 중에 하나니까 저희 방송 보시면서 네. 점심시간 종목들도 한번 찾아보실 수 있도록 텐션을 좀 올려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아슬아슬한 스릴 있는 이런 퀴즈 또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자 읽어볼게요. 670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이분은 이제 오답을 시도해주셨는데 제육볶음 제일 기똥차게 맛있어요. 거기 배달되면 쏩니다 라는 문자인데 제 생각엔 왠지 요식업에 종사하시는 분인 것 같은 느낌인데요. 어떻게 주소를 불러드려야 되나? 저희 주소 네. 인터넷에 나와 있습니다. 검색하시면 돼요. 그렇죠. 차라리 제가 뭐 차가 말씀을 못 드리겠고 네.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이데일리 방송국이 나와 있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김동원 앵커님 이름을 보내주시면 또 김동원 앵커님이 유명하시잖아요. 제육볶음 좋아하시는 걸로. 제육볶음 먹고 자가격리됐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부터 저희가 맨날 네. 김제육이라고 놀리는데 네. 그래서
검색 한번 해주시면은 네. 저희가 또 그냥 뭐 모른 척하고 밥 주시면 또 잘 먹거든요 저희는요. 아, 그럼요, 그럼요. 아, 그럼요. 아, 감사합니다. 어쨌든 감사한 문자. 다음에도 검색하셔서 잘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다음 문자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372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 제1기획도 정답 맞춰주셨고요. 이번 주 내내 주식이 폭락해서 꿀꿀했었는데 그나마 오늘 좀 기분 좋게 올라주니 위안이 되네요. 퇴근 후에 삼겹살에 소주 한잔 해야겠어요. 라는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아우, 금요일에 또 삼겹살에 소주 한잔 좋죠. 그렇죠.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주식시장에서 좋은 네. 날보다 힘든 날들이 많을 겁니다. 거기에 일일이 하면서 자꾸 주식시장에 퇴출당하면은 5년 후, 10년 후 누군가는 자산을 갖고 5년 후, 10년 후가 지나가는데 나는 자산 없이 그냥 빈손으로 5년, 10년 후가 됩니다. 지금 부동산 가지고 돈 많이 버시는 분들 많으신데 사실 그분들도 10년 전, 20년 전에 겨우겨우 꾸역꾸역 이자 내가면서 버텼기 때문에 지금 부동산 부자가 된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런 네. 측면에서 좋을 때면 좋아서 한 잔, 힘들면 힘들어서 한 잔 하면서 또 주식시장에서 살아내는 게 우리 또 우리네 매매가 아닌가 생각이 네. 됩니다. 네, 오늘은 그래도 좀 반등이 나오니까 힘내시고 또 맛있는 저녁 함께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또 온 문자들이 정말 애정이 많이 담겨 있어서 또 감사드린다는 말씀과 함께 오늘 순서 여기에서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이영재 전문가님과 함께 즐겁고 알찬 정보 들어봤고요.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희 방송 중간중간 아래 QR코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휴대폰으로 스캔하시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바로 입장하실 수 있는데요. 매일매일 투자에 도움되는 뉴스들, 정보들 전해드리고 있으니까 함께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 시각 시장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민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시황센터 이수민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기분 좋은 반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금 분위기가 달라졌다라고 느끼는 것은 그동안 많이 올랐던 게임이나 NFT 관련주들은 오늘은 잠시 쉬어가고요. 그동안 오르지 못했던 기분 좋은 상승 종목들이 눈에 띈다라는 점입니다. 코스피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네, 코스피 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초반부터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어제 그래도 2920선의 지지선을 찾아낸 뒤에 오늘은 1.57%대까지 반등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2971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과 기관에 또 강한 매수세가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들 오늘 MSCI 지수 발표 이후에 관련 종목들 많이 담아내고 있는데요. 크래프톤이나 이 카카오 그룹주들 위주로 담아내고 있다는 점 특징입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살펴보시면요. 역시나 1%가 넘게 지금 상승폭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 초보다 지금 더 상승폭을 키워내고 있는데요. 1.57% 상승하며 1008포인트 선 회복하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쪽 수급 살펴보시면 오늘은 외국인의 홀로 매수세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개인과 기관은 매도세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특징주 철강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특징주는 미국과 연동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간밤에 뉴욕시장에서도요. 세계 철강 수요가 12% 정도 상승할 것이다라는 예측과 함께 철강주들의 움직임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세아베스틸이 7%대, 포스코도 오랜만에 3%대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으로 반도체 관련주 오랜만에 살펴보겠습니다. 간밤에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이 뉴욕 시장에 상장된 반도체 종목들의 움직임들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도 지금 1%대 반등세 나오면서 다시 7만 원 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오 엘리먼트가 30% 지금 상한가에 진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혜성 DS와 원팩까지도 강한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셀트리온 그룹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나왔던 소식이었죠. 셀트리온 코로나19 치료제가 유럽의 승인을 받았다라는 소식이었는데요. 오늘 그래도 시장에 그렇게 크게 반등을 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이 2%대, 셀트리온도 2%대 강세 흐름은 보여주고 있지만 장 초반보다는 조금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SD 바이오 센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MSCI 지수 편입이 된 종목이기도 하고요. 또 어제 시장에서 인도에 소재 공장을 증설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상승폭 키워가고 있네요. 벌써 17%대 급등세 나와주면서 52,300원에 체결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이수민이었습니다.
네, 오늘 NFT 메타버스 관련주들은 차익실현 매물을 소화하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 견고한 상승 탄력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는 점, 이 종목들의 순환매 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저희가 오늘 준비한 순서와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